그러면 이 자동차 유지비로 한 달에 63만 원의 금액이 지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직장을 다녔는데 영업부서라서 차가 꼭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닝을 신차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도 그랬고 많은 20대 초반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를 살 때 차값하고 기름값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 교통비가 한 10만원대가 나오니까 거기서 한 1-20만원 보태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막상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여러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20대 초반에 경차를 신차로 구입했을 때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를 계산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동차 할부금, 두 번째가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세 번째가 유지 보수비입니다. 먼저 자동차 할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의 경우 모닝을 구입을 했을 때 차값만 1,100만원 정도가 되었었고 할부원금을 1,000만원을 넣고 36개월 할부로 해서 월 납입금이 한 30만원 정도가 되었었어요. 자,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일단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금액이 고정 지출이 되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 20대 초반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 보험 가입할 때 연간 보험료가 180만원 정도가 되었었어요. 이게 경차라서 그 정도였고 만약에 더 비싼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자차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2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료도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었는데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이 자동차 보험료로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45만원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에는 사실 되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기름값 그리고 통행료, 그러니까 톨비를 말하죠.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거를 교체를 하는 정비비용, 이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1년에 뭐 4만, 5만 이렇게 주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주행을 하는 연간 2만 킬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모닝을 운행했을 때 연비가 평균적으로 한 15킬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연간 2만 킬로를 주행을 하면 1년에 기름을 1300리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현재 평균 주유단가인 1450원으로 곱하면 연간 188만 5천원을 기름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경차는 연간 20만원의 기름값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0만원을 제외를 하면 실제로 지출을 하는 기름값은 168만 5천원이 되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만원을 기름값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톨비 같은 경우에는 저의 경우 하루에 출퇴근을 왕복을 하면 2400원이 나왔었어요. 근데 경차기 때문에 통행료가 50%가 할인이 되죠. 그러면 하루에 1200원씩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치면 한 달에 24,000원이 통행료로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비비용, 대표적으로 엔진오일이 있죠. 많은 분들이 5000km를 기준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2만km를 주행을 하니까 총 4번 교체를 하게 되죠. 보통 엔진오일 교체 비용이 한 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연간 20만원, 한 달 평균으로 16,000원의 정비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외에도 뭐 미션오일,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에어컨 필터, 뭐 기타 등등 이런 교체를 해줘야 될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일단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할게요. 그거를 빼고 보더라도 유지 보수비로 벌써 18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외에도 뭐 주차비, 세차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포함되지 않은 정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이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죠. 일단 이런 부분들 제외를 하고 합계를 내보면 월 평균 기준으로 차량 할부금이 30만원, 차량 보험료가 15만원, 유지 보수비가 18만원, 그러면 이 자동차 유지비로 한 달에 63만원의 금액이 지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자동차를 뭐 일시불로 구입을 했다던가 아니면 중고차를 좀 더 저렴한 거를 할부로 구입을 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 자동차 값을 제외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의 금액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제외한 부분들을 포함을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20대에 경차라고 해서 유지비가 되게 저렴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생각으로 덜컥 구입을 했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다시 되파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꼭 업무상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출퇴근이 도저히 차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20대 초반에는 그 돈으로 자동차보다는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자동차를 사면 뭔가를 더 꾸미고 싶고 뭔가를 더 달고 싶고 막 내 차를 어떻게 막 해보고 싶고 이게 특히 첫차일 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막 경차에다가 흩빼기하고 뭐 막 튜닝하고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돈이 아깝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